와우. 네, 상대방 숨을 완전 못 쉬겠어요. 영역 이점으로 게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지 못하네요. 시실리안을 상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D4를 해볼게요. 오픈 시실리안을 하려고 했는데, 자, E6 시실리안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자, D4. 자, 시실리안이 D6 시실리안, 나이트, E6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메인인데, 이제 E6를 했죠. 자, 요거의 장점은 중요한 순간에 D5가 좀 빠르다는 거, 그리고 어두운 비숍의 길이 좀 열려 있어서 이걸 잘쓸수 있는데, 단점은 D6 지점이 약하거나 또는 밝은색 비숍을 이쪽으로 못 빼낸다.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죠. 저는 이제 빠르게 전개 속도 높이려고 D4를 했어요. 자, 이렇게 교환 이후에 이제 나이트로 대잡고, 네, 자, 요렇게 나이트를 빼내면 E6랑 나이트를 같이 빼내면 타이만 오프라고요. 시실리안 타이만 오프. 자, 제가 시실리안 타이만 오프 상대로 자, 어떻게 싸울지 지금 고민을 조금은 해야 될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지금은 MB5 라인으로 들어갈게요. 요 라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ND6가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D6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어두운 비숍이 사라져서, 근데 어두운 비숍이 핵심 기물이라서 이렇게 체크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D6로 가로막습니다. 가입 시스템을 할 생각은 있는데요. 제가 요즘 영상을 많이 안 올리니까 가입 시스템 돈 이렇게 유료 가입하는 그걸 하려면 그에 맞는 영상이나 컨텐츠에 좀 퀄리티 있는 영상들을 올려놔야 되잖아요. 이제 가입할 만한 영상들을. 근데 제가 요즘 영상 많이 안 올리니까 좀 못하고 있어요. 나이트를 잡는 게 가장 안 좋아요. 나이트를 잡는 게 이제 상대 중앙이 세집니다. 대부분, 가장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닌데, 이거 잡는 계열이 비숍 D3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잡는 게 비주류죠. 중앙이 세지니까. 이 B폰이 중앙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쓴 행동이 이렇게 여러 번, 나의 이 같은 점수를 보는 게 아니야. 시간도 같이 써야 되죠. 이렇게 내가 여러 번 시간 써서 상대 중앙의 폰이 많아지는 거예요. B폰이 C폰이 되니까. 그래서 MB5, D6. 저는 여기서 어떤 라인 할 거냐면 C4 라인 들어갈 거예요. 비숍 못 나가게 해놓고 마록지 바인드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이 상대방이 이 나이트를 잡으면, 물론 지금은 제가 못 잡지만, 잡으면 내 퀸이 전개가 돼요. 흑이 시간을 써서 내퀸 중앙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혀 교환의 결과가 퀸 전개로 끝나니까 이런 건 잡으면 안 됩니다. 잡으면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잡고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이게 잡아야 되는 특수한 이유들이 필요할 거예요. 좋습니다. 나이트 여기 공격했죠. 사실 나이트로 지키는 걸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나이트 뒤로 빼서 지키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나중에는 비숍 E3, ND2 이렇게 전개할 거예요. 이게 나이트로, 이쪽 나이트로 빼내는 라인은 A6 했을 때이 나이트가 뒤로 가야 되잖아요. A3로. 요것도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E 나이트, 비숍, ND2, 요 라인으로 한번 싸워볼게요. 아, 살이 조금 빠져서 그래요. 근데 조금, 지금은 살이 좀 빠졌어요. 자, 비숍, E7. 좋습니다. 비숍, E2. 요거는 이제 타이만 오프 헤지호그 라인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여기서 A6, B6, 비숍, B7 이렇게 하면 이걸 해치호그 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기물을 3랭크 안에 다 빼내는 이렇게 전개인데, 특징이 E6, D6, B6, A6 이렇게 폰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요 타이만 오프 라인이 그렇게 많이 해요. MB5, C4. 요게 이제 이 비숍을 이쪽으로 빼내기가 어려워서, 이제 캐슬링 했죠? 저 일단 비숍 E3, ND2 하게. 아, 살은 다이어트를 좀 했죠. 먹는 걸좀 조절하고 운동 매일 하고. 제가 헬스장은 매일 가긴 해요.
살은 그냥 알아서 빠진 건 아니죠. 빼려고 해서 뺀 거죠. 살이요, 한 10kg 정도 빠졌어요. 한 넉달 전이랑 비교하면 한 10kg 정도 빠진 것 같아. 그렇게 뭐 엄청 열심히는 안 하고, 먹는 것도 그렇게 막 엄청 조절은 안 하고, 그냥 조금씩 힘들 땐안 하고, 거의 그러니까 한식 위주로 먹는 정도? 한식? 뭐야? 비숍 D7 했어. 와우. 왜냐하면은 A6 비숍 이렇게 해서 비숍 여기 빼내는 게 기물의 기를 가두지 않거든요. 이렇게 빼내면은 오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빼라고 해요. 좋습니다. 일단 캐슬링 하고 생각할게요. 비숍의 위치가 사실 너무 안 좋아. 이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퀸 길만 괜히 가로막거든요. 룩스의 이거는 이제 애닉 파이브 하면서 여기 공격하겠다는 괘씸한 생각인데 제가 엔디트 할게요. 자, 요게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요런 움직임이. 근데 이 라인에서 꽤 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상대 레이팅이 안 보이나요? 오, 상대 레이팅이 기가 막히게 안 보이는 거였구나. 이제 알았네. 내가 화면을 좀 조정을 안 했군요. 좋습니다. 2184점이네요. 뭐야, 이 친구. 오케이, 일단 룩 C1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퀸이 이렇게 오면 퀸이랑 한 선에 룩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전술의 조건이죠. 이렇게 수많은 기물이 있어도 몇수 안에 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퀸이 다시 빠지는 게 베스트예요. 지금 당장에는. 안 빠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빠졌죠. 안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ND5만 해도 전술적인 문제가 커져요. 잡히면서 폰.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일단 빠졌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F4가 좋아 보이거든요. 영역을 일단 늘려보겠습니다. F4. 영역을 늘립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룩 C1이랑 한 선에 있으면 전술이 나온다는 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했죠. 자, 제가 이제 중앙에 크게 영역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진 몰라요.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 B5나 D5로 영역 카운터를 제대로만 먹히면 제가 또 이제 영역적인 장점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땅을 많이 가진 쪽은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기물 교환을 조금씩 피해주는 것. 이게 기물이 많이 있을수록 영역 단점이 드러나. 서로가 꼬이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기물 교환을 좀 피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풀려나는 폰 브레이크 카운터를 예방을 해주면 좋아요. 지금 이런 걸왜 하고 있냐면, 이 친구가 조만간에 D5를 하고 싶기 때문이야. 자, 이럴 때, 비숍을 여기로 갈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요거는 이제 D5 지점을 몇 개로 컨트롤 중이야. 하나, 둘, 셋, 넷. 엄청 많이 컨트롤 중이죠. 시실리안입니다. 네, 타이만 오프였어요. 처음에 보여드리면 E6 시실리안 안에서 오픈했을 때 나이트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시실리안 타이만 오프. 참고로 나이트 대신에 이제 A6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시실리안 칸이라고 해요. 사실 마스터 레벨은 칸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두 번째가 타이만 오프고 E6 계열 안에서 저는 MB5 계열 들어갔고 그 다음에 C4 들어가는 라인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요런 형태로 전개를 했습니다. 상대방 뭐 했을까요? 와우, 여기가 약한 거였어, 내가? 이제 알았네. 오, A3 하면은 들어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룩 C2 하면은 혹시라도 퀸 E2에 전술적인 가능성이 있을까요? 잠깐만, A3, 나이트, 룩 C2. 흑 차례, 흑이 한턴 두고 김현진 5,000원. 퀸 E2. 근데 나이트 돌아가는 길이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군요. 그럼 이제 퀸 E2 하겠습니다. 여기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퀸 E2. 그 다음에 A3 할 거예요. 또이퀸 E2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이제 B5까지 컨트롤 중이죠. 그래서 B5 치는 이폰 브레이크를 또 예방하려는 생각이에요. B6? B6? 오케이. 일단은 A3 하겠습니다. 쫓아내고요.
와우. 자, 이 나이트 움직임 또 불편하게 비포 들어갈게요. 나이트 다 못 오도록 해놓습니다. 나이트 망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C5를 치면은 여기 압박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C5가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 폰이 갖고 있는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멋져 보이더라도 일부러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대방 D5나 B5가 쉽지 않아야 돼요. 자, 그렇게 땅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계속 전술적인 가능성 없애면서 계속 상대방이 풀려날 수 있는 센터 폰 브레이크들을 계속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가 일단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오 이거 이런 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 이 친구가 나이트 여기 가고 싶긴 해요. 제가 해도 되려나? 오케이, 일단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룩들을 중간에 배치. 여기 하나 더 룩을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네. 얘를 지켜줘야지 딥합 칠 때 이쪽 폰으로 먹을 수 있어요. 얘 지켜줘야지. 상대 영역 망했죠. 그래서 기물들이 계속 뒤에만 놀고 있죠. 그렇게 활동적인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이트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말해놓고 보니까 C5가 셌다. 말해놓고 보니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C5 얘 공격 중이니까 치우면 잡고 나서 E5로 그 포크의 개념이 나올 법했어요. 이게 제가 놓친 부분이에요. C5 피하면 잡고 무언가로 먹고 E5. 그럼 포크가 가능했었는데 제가 좀 놓쳤네요. 뭐 놓칠 수도 있죠. 네, 룩 들어갈게요. 룩 좀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친구가 뭐 할지 알려드릴게요. D5 아니면 B5 둘 중에 지금 할 것 같아요. B5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지금 컨트롤이 이렇게 세 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B5를 하지 않는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나이트 들어갈게요. 위치가 아주 좋아요. 뒤로 빠졌죠. 지금 생각으로는 한 번 더 들어갈까도 생각하려고 했는데 여기 컨트롤 잘 해놓고 있어야 되네. 비숍을 뒤로. 오케이. D5 같은 경우는 잡고 나서 NF5가 아니고 잡고 나서 퀸으로 얘 압박 있죠. 지금 얘가 수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B5가 안, D5가 안 돼요. D5 교환 이후에 이렇게 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루기엣이 있네. 뭐 퀸 트래핑에 대한 부분이 있네. 뭐야 이거. 이쪽으로 도망가기 룩. 좀 이거 잘 조심해서 보긴 해야 되네요. 제가 요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퀸 트랩의 가능성이 살짝 있군요. 네, G4 G5 아직 이거는 아직 안 해도 돼요.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승부를 내는 거죠. 제가 B4도 해놨으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A4, A5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쪽을 무너뜨리는 것도. 요거는 나도 살짝 위험하고 상대도 위험하게. 근데 제가 조금 더 낫긴 하죠. 기물의 위치가 좋으니까. 나이트 뒤로 갔어? 다시 갑니다. 자, 일단 땅이 넓은 쪽은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아예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이렇게 쪼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아직 자,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저는 사실 계속 A4, A5를 하고 싶긴 해요. G4 계획도 괜찮고요. 이것도 괜찮아요. F5도 괜찮고 E5도 괜찮... 어? 이렇게? 여기 압박으로 바꿨죠, 이 친구. 오... 나이트 갑니다. 오케이. 아이디어는 잡히고 잡히고 나이트 나이트 C6 여기에 폰 놔둔 다음에 C6 지점을 룩이 들어가던가 나이트가 들어가던가 잡고 나서 C6 칸을 활용하기. 잡았죠? 이제 얘 잡겠죠? 프리무브. 그 다음에 안 잡아도 여기가 이제 제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유리해졌어요. 이거 잡았으면 안 됐어. 이 친구 이제 여길 버렸어. 제가 이겼습니다. 여기를 쓰면 돼요. 전진기지로 이렇게. 나이트가 들어가면 더 좋고요. 틈을 줄지 안 줄지 한번 볼게요. 잡았죠? 룩을 잡고 그럼 이 친구가 룩C8으로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룩C6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퀸C도 이렇게 했네. 그럼 더 좋아요. 나이트가 가는 거야. 나이트가 더 세니까. 오케이. 일단 나이트 위치 받고 생각을 할게요. 자, 나이트 주고 룩 먹을까요? 전술이 나왔거든요. 나이트 체크. 자, 보세요. 나이트 체크. 퀸으로 먹으면 룩을 잡을 수 있고요. 나이트 체크할 때 비숍으로 먹으면 룩 나이트를 주면서 먹는 거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 약간의 물량이득이긴 해요. 나이트 잡히고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엄청 큰 이득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나이트 위치가 너무 좋아서 꼭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비숍 이렇게 할게요. 지켜준 거예요. 네, 사실 이걸 해도 이제 나이트가 룩을 주는 걸로 약간의 이득인데요. 전혀 급할 게 없어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G4 들어갈게요. G4, G5. 나이트 쫓아내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었어요. 요거 먼저 해서 쫓아내고 나이트 뭐 뒤로 빠지겠죠? 이때 나이트 체크 이거 똑같긴 한데 와우 뭐야 이 친구 어이가 없는데 나이트를 뒤로 갔어 퀸시2 한번 해볼게요 퀸시2 아이디어는 체크 때리고 나서 얘다 잡고 요렇게 피해버렸네 이 친구 오케이. 근데 지금도 체크가 돼. 뭐야? 피해도 체크가 돼. 체크. 퀸으로 먹어도 얘 잡고. 그리고 체크. 얘를 먹어도 잡고 나서 룩. 이렇게 되죠. 나이트 던지고 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량 이득 취하고 마무리라기보다는 확실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체크. 잡고 땅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나이트를 주고 룩을 먹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영역 이점으로 생긴 이런 기물의 활동성 플러스 이 B5 폰으로 생긴 C6의 좋은 기물 위치 전진기지를 이제 현실화 더 이제 큰 물량이득으로 만들고 조금 고민합니다. 아직 기다려요. 급하게 하지 않는다. 킹 조금 더 안전하게 여기보다 지금 여기가 더 안전하거든요. 내폰 밀어놨는데 조금 더 안전해요. 이렇게 만들어놨죠? 급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갈 필요는 없고 비숍 여기로 갈게요. 이거는 왜 하냐면 F5 하면서 다 잡고 이럴 때 E6로 체크 나오게. 오 좋아요. 지금 F5 타이밍 딱 좋아. 폰 포크까지 그럼 잡겠죠 이 친구? 프리 안 잡네요. 살짝 불편하게 더 땅을 늘립시다. 상대방 땅이 없어. 와, 드디어 잡았어. 잡았네요. 비숍으로 얘를 잡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룩으로 딱 컨트롤 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퀸갈 데가 없죠. 그래서 아마 나이트로 막을 것 같아. 나이트 막아도 먹어도 되는데 게임 터졌네요. 자, 지금 퀸이 움직이면 얘가 떨어져. 물량 손해가 더날 겁니다. 상대방, 아이쿠, 결국 두지 못하니까 이제 시간 초과. 네, 상대방 숨을 완전 못 쉬겠어요. 영역 이점으로 게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